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태풍도 여러분의 그 신심을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밤새 그냥 이렇게 센 바람이 부는 소리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관음제일이면서 이제 일요법회 이기도 하고 오늘 또 천도제도 같이 있네요. 이제 제일 때는 이제 제가 천수경 강의를 계속 해왔었고요. 오늘 이제 천수경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천수경에 보면 이제 세척질로 원제해 초증보리 방편문 아금탱송 서괴의 소원종심 실원만 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세척질로 원제해 하면 세척 뭘 세척한다 씻는다 하는 거죠. 세척한다 뭘 세척하느냐면 진로라고 해서, 진로는 이제 티끌, 먼지 티끌, 번뇌, 망상, 분별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즉, 분별 망상을 세척해서 깨끗이 씻어내어서, 원컨대, 이 고해바다를, 고통바다를 건너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고해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고해의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계의 근원적인 실상은 누구나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행복해 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근원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늙고 당연히 병들고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하지, 그걸 어쩌라고, 죽는 거는 누구나 다 죽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류 역사 속에 아주 특이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 한 왕자는 왕위를 계승할 그 엄청난 권력을 포기하고 나는 그거 관심 없다. 그럼 너는 뭔 관심이 있느냐 하고 아버지 임금이 물었습니다.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만 관심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걸 벗어나야지 내가 왕이 된들 그 왕이라는 거는 불과 몇십 년 못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제한적인 왕을 한들 잠깐 남들 앞에서 뭔가 왕으로서 대접받고 뭔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한됐는데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조금 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근데 그런 인생은 의미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삶의 실상을 통찰해 본 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실상을 통찰해 보더라도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도들 뭐 어쩌겠나, 그래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건 누구나 다 가는 길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한 젊은 수행자는 그 길 아닌 다른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나는 죽음을 초월해 보겠다, 죽음에서 벗어나겠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신 거죠.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죽었잖아, 부처님도 늙으셨고 나중에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처님의 겉모습을 본 겁니다. 무엇이 나인지, 부처님의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무아거든요. 무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을 에서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이에요? 몸이 나잖아요. 각자 자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이 나지, 마음이 나지,
느낌, 생각, 감정, 이게 나지. 이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이 몸이 난가? 진짜 내 느낌,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이 난가? 이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몸을, 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는 이 영혼을 나라고만 생각하면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만약에 이 몸이 나면 우리는 전부 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고 서글픈 사람들입니까? 80년도 안 돼가지고 다들 죽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 몸이 죽으면 나는 인생 끝나네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냥 죽기는 싫으니까 혹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관념에 의해서 생각으로 다양한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된다라는 다양한 견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죽고 나면 뭐 하나님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 옆으로 간다. 그래서 영원한 어떤 행복을 누린다. 불교에서도 뭐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또 뭐 윤회를 해서 더 좋은 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뭐 신과 함께 영화를 봐도 뭐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제 다양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견해를 만들어낸 거죠. 그 중에 뭐가 옳을까요? 죽음 이후에 그 사카 쓴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로왕 보살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세계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극락 세계로 가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어떤 걸 맞다고 해도 괜찮은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건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견해 아닙니까? 죽고 나서는 이렇게 될 거야, 아니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만든 견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죽음에 대한 견해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 견해를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 견해를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천년 만년이 지나간들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정답을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훌륭한 교수님들을 다 모아놓고 토론을 한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논쟁, 죽음 이후에 대한 논쟁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 대승불교에서 극락왕생이라는 방편을 고안해내긴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렇게 된다, 아니면 저렇게 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 그건 희운에 불과하다. 망상분별에 불과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세척진로 하면 원제해야 한다. 이 해자가 바다 해자예요. 건널 제자고 바다를 걷는, 고통바다를 걷는다. 생로병사하는 고통바다를 걷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세척진로. 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 생각, 시비, 분별심, 이 몸을 나라고 느끼는 생각, 감정을 나라고 느끼는 생각, 이 허망한 망상 분별의 생각, 그 생각이라는 티끌, 번뇌, 망상을 깨끗이 씻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만 딱 씻어낼 수 있으면 고통바다를 건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고통바다를 완전히 건너셨는데 이 고통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 이 생각 중에 가장 대표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세척진로, 번뇌, 망상을 씻어야 되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몸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여러분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보면 뭔가가 느껴져요. 어떤 존재감이 느껴져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감이 느껴져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들어요. 눈을 뜨면 뭔가가 이렇게 보입니다. 몸이라는 몸의 감각도 느껴집니다. 그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나일까요? 이 몸이 나다라는 허망한 착각, 망상, 분별, 이 몸은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뭐 빈말이지만 어제 저 서울에 갔다가 오는데 저녁 밤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태풍이 와서 그런지 뭐 그렇게 비행기가 흔들리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내려올 때, 착륙할 때 뭐 완전히 막 그냥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몇 번이 들면서 막 사람들이 뭐
아이씨, 아이씨 하면서 막 욕하는 소리가 뒤에서 막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사라져갈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을 나라고 여기면 언제 자동차가 와서 확 부딪혀서 내가 죽게 될지, 언제 비행기가 뚝 떨어져서 내가 죽게 될지, 이 허약하고 나약한 이 존재가 나라고 여긴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죽고 나서 윤회하면 됩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면 됩니다. 그것도 다 생각입니다. 그게 세척진로예요. 번뇌망상입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야? 윤회할 거야? 이런 생각. 불교는 윤회관이 불교의 대표 사상이 아닙니다. 윤회관을 방편으로 얘기하기도 하는 것일 뿐이지. 불교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다양한 방편을 펴서 중생을 제도하지만 진실은 어제가 없어요. 어제를 분명히 살아왔지만 어제를 살던 그때는 지금이었죠, 그죠? 현재였죠, 그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현재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를 한 번도 살 수가 없어요. 미래도 한 번도 살 수 없어요. 맨날 지금밖에 못 삽니다. 지금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본 시제는, 생생한 내가 체험한 진실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게 완벽한 진실이에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건. 남들이 말해서, 야, 어디 가면 좋은 게 있다더라. 그건 다 말이잖아요. 내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어제가 있다더라. 다음 생이 있다더라. 그거 다 말이잖아요. 윤회가 있다더라. 전생에 우리는 어디서 왔다더라. 다음 생 어디로 간다더라.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남들이 한 말이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지 마라 이랬어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지금 이 진실된 실제밖에 없다라는 것은 명명백백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믿어야지 왜 머릿속에 허망한 착각을 믿느냐 이거예요.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을 믿습니까? 왜? 어제도 망상이에요. 어제라는 실제가 있었는데요. 어제를 좋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안 좋게 경험한 사람도 있죠.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그걸 좋게 경험하거나 나쁘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내가 어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 식대로 해석한 어제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현실을 나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는데요 이렇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한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살아요.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태풍이 오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떤 사람은 그냥 재미있게 경험하기도 해요. 젊은 애들 같으면 야 이거 뭐 신기하다 재밌다 이러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농부분들 중에는 이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만큼, 근데다가 1년 내내 농사를 졌는데 보험도 안 들어놨다, 만에 하나. 보험 들어오는 분은 차라리 뭐 떨어져도 보험료 타먹으면 되지 할 수도 있지만, 보험도 안 들어놨다. 그러면 이 태풍이 와서 이걸 다 떨어뜨리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게 다 물거품으로 되잖아요. 얼마나 막 정말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동일한 현실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자기 식대로 경험하는 겁니다. 내 재산이 1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야 부유해 라고 경험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1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너무너무 나는 가난해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현실 자체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산이라는 나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건 자기에게 달린 일이지 그 직업 자체가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 실체적인 뭔가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고정된 실체적인 뭔가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이지.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낸 괴로움 속에 자기가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괴로움은 전부 다 이 세상에 대한 나의 해석입니다. 나의 생각, 진로, 번뇌, 망상, 티끌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요. 아무 해석할 필요 없이. 비 오는 날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냥 비 오는 날일 뿐이에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고 실상입니다. 그냥 비가 올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합니다. 1억이라는 돈은 그냥 1억이라는 돈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엄청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엄청 가난이라고 느낀다. 남들이 너
능력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욕을 했어요, 나한테. 그건 그 사람 입이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 말이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냥 이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 안 좋은 곳이다, 내 인생은 비참하다, 내 인생은 행복하다, 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내 인생은 이런 것이야, 인생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그림 그려놓고 그걸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인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곳이야,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그건 있는 그대로의 실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보고 생각이라는 망상, 분별심, 번뇌 망상, 진로, 티끌, 번뇌, 의식, 이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해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생각입니다, 생각. 불교는 그 어떤 생각도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이에요. 불교적인 생각이 따로 없습니다. 전부 다 공하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다 공하다. 전부 다 텅 비었다, 무하다, 실체가 없다, 비실체성이다. 연기법, 인연 따라 잠깐 왔다 갈 뿐이지 실체가 없다. 전부 다 재행무상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왔다 가는 것 뿐이다. 공성, 비실체성. 불교 교리는 전부 다 특정한 교리를 내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망상이다.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괴롭다. 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몸이 늙을 때 내가 늙는 줄 착각해요.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면 누가 나한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줬을 때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이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연 따라 왔다 갈 뿐이에요. 그게 연기법이에요. 감정은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갑니다. 근데 그 감정을 내 감정이라고 착각하면 내가 괴로워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갑자기 한 일주일 한 달을 혼자 저 먼 나라로 여행을 혼자 떠났어요. 혼자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 그 인연 따라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외로움, 뭐 고독감, 혹은 뭐 어떤 사람도 자유로움, 뭐 이런 외로움 같은 감정이 일어날 겁니다. 홀로 뚝 떨어져 있으면. 근데 그 외로움은 왜 일어났을까요? 홀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인연 따라 일어난 감정이에요.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난 감정. 그건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게 내 실제가 아닙니다. 난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야. 난 이렇게 고독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연이 모이면 그런 감정이 일어날 뿐이죠. 누가 나를 욕하면 화가 일어날 뿐이죠. 그 화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 그게 내가 나와 동일시할 필요가 없어요. 인연 따라 그런 것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런데 그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반응을 화내는 쪽으로 반응을 하면 이게 습으로 굳어져요. 그걸 업장이라고 불러요. 업이 습이 되어서 장애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화를 자주 내는 업장이 있는 거죠. 그걸 자기 성격이라고 부르죠. 어떤 사람 화를 많이 내고 잘 내고 어떤 사람을 덜 낸다. 이거는 자기가 그냥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화내는 습관으로 굳어져서 그게 내 인생에 장애처럼 느껴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업장을 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면 세척질로 뭐를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한 생각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전부 다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진짜라고 믿고 거기 사로잡혀서 내가 거기 괴로움에 빠지는 것일 뿐이죠. 얼마 전에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스님 제가 너무너무 지금 한 2년째 이거 이 일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온다.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평생토록 정말 제사를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며느리로서 정말 제사 지내느라고 너무너무 평생을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머지않으면 죽을 때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죽고 나서까지 내 자식에게까지 이 제사를 그대로 물려주기가 싫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이걸 원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야, 그걸 그래도 없애도 되나? 그래도 우리가 뭐, 진짜 지금 너무 밑에 애들까지 힘들어지고 이러면 그 많은 제사를 어떻게 애들이 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거 정리하자. 근데 정리할래니? 그럼 정리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사가 뭐 한 대여섯 개 있나 봐요, 1년에. 그런데 이걸 정리하려니 조상님들이 분노하실까봐, 조상님들이 이 나쁜 놈들 말이지 쥐 멋대로 한 번으로 그냥 여섯 번 하던 거 한 번으로 퉁치고 말이지, 여섯 번 다 각각 차려주던 거를 싹들이 모아놓고서 그냥 한꺼번에 드시라 되고,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한테 벌 줄까봐, 우리 후손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 조상님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차마 결정을 못 내리겠다. 그럼 가족분들은 얘기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가족분들은 막 그래도 된다면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죠. 아, 스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정해진 고정된 실체라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만들어진 인연 가합이에요. 전통이라는 것, 불교 경전 중에는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따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도 하나의 견해가 굳어져 내려온 것을 우리는 거기 사로잡힌 것이죠. 미신, 뭐 이런 거 전부 다 견해를 쥐고 있는 겁니다. 오래된 견해를 쥐고 있는 것.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부모님이 자식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쳐보잔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나 때문에 제사 지내라고 너무 힘들고, 나 때문에 막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우울하게 살아야 돼, 부모님도 없는 인생 힘들게 살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었어도 걔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분들이 계신다면, 돌아가신 영가님이 실제 계신다면 그럴 거란 말이죠. 근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엄밀히 말하면 다 생각이니까. 생각이잖아요.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우리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어떤 견해들, 전통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묶여서 삽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모두가 화합해서 바뀐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무조건 너무 편의적으로만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랄까 그 사실은 이거 유교적으로 보면은 이 막 조상 예 차례 뭐 지내고 조상님들에게 어떻게, 이게 너무 중요한 가치잖아 유교에서는. 근데 사실 불교에서는 제사 천도제라는 게 그렇게까지 막 큰 뭐 가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본다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딱 해주고 나서 보내드리죠. 49일 딱 되고 나서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천도라는 게 옮길 천자 길도자, 다른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유교의 제사는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영가님들을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드릴 테니까 자꾸 오세요. 우리 후손들 자꾸 돌봐주세요. 와가지고 내 옆에 자꾸 계시죠. 계시게 해야 되니까 돌아가시면 자꾸 울어야 돼요. 와이쿠. 내가 후손들이 자꾸 영가님을 부르면서 울고 제사도 지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자꾸 자주 해드리고 이래야 영가님이 못 가고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서 후손들을 돌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유교의 제사예요. 영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가십시오 가십시오, 당신 길 바로 가십시오, 우리 미련 갖지 말고 이제 당신 길 잘 가십시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49제 막제하고 봉송을 한 다음에 뒤돌아보지 말고 가시라 되잖아요. 유교에서는 고글하고 울으라 그래요. 그 말은 울어야 귀신이 우는 자식을 보면은 가슴 아파서 못 떠난단 말이에요. 못 떠나게 하기 위한 미끼로 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는 울지 말라랍니다. 49제 보낼 때 울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들어가라. 이 말은 영가님이 뒤돌아보면 자꾸 미련 두니까 미련 없이 완전히 보내드려라. 그래야 영가님에게 좋은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러죠.
내가 49제도 제대로 못 해드렸다든지, 왠지 자꾸 생각나고, 자꾸 꿈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그래서 뭔가 내 마음 속에, 뭔가 미진한 이 조상님들에 대한 미안함과, 살아생전에 잘 못 해드린 미안함과 이런 게 남아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천도제도 하고 함으로써, 그분을 제가 이것으로써 완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을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완전히 이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완전히 떠나가 주십시오. 그게 그분들 위해 좋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연을 끊는 것이 불교의 천도제입니다. 그러니 49제하고 딱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은 막 기제사 같은 거 그렇게 많이 강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 저것이 정답.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는 게 정답이면 이 세상에 제사 안 지내는 나라도 많죠? 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가야죠. 그 나라 사람들은 후손인 조상들한테 전부 다 미움받아야죠. 중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돼야죠. 제일 조상 잘못이니까. 모든 것이 어떤 하나의 관습, 관념, 전통, 문화 이런 것으로 자리 잡은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 어딘가 누군가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상을 타파하라고 하죠. 우리가 고정되게 절대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 그걸 타파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불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견해로부터의 자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스님들이 집을 버리고 출가를 하고 확 떠나가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상징인 줄 아세요? 그게 모든 것으로부터 나는 버리고 떠나겠다 이겁니다. 가족으로부터,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권위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오래 믿어진 어떤 권위, 관습, 뭐 미신, 전통, 문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겠다는 소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만든, 사실은 사람들이 싸우는 게 그거잖아요. 가족끼리 싸우고 이러는 것들도 다 생각을 고집해서 싸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몇몇 분들은 그래도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돼! 하고 몇몇 분들은 야 그래도 이걸 좀 모아서 지내자. 이거 가지고 서로 견해가 달라지면 싸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집안에 큰일이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거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묘자리를 파가지고 좋은 자리로 묘자리를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우리 후손들한테 안 좋아. 지금 묘자리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제가 조금 망설여지네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욕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온 전통이니까 뭐 묘자리를 잘 쓰면 좋다. 묘자리 안 쓰면 안 좋다. 우리 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왔잖아요.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런 거 없다 하고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본인들이 막 믿고 있으면 그 생각이 구속됩니다. 그 묘자리 내가 잘 써서 이렇다 못 써서 이렇다라는 그 생각이 구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근원적인 진실로 봤을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택일, 이사가기 좋은 날, 뭐 하기 좋은 날, 택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택일할 날이 따로 없어요. 날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무슨 택일이 있어요? 맨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데 날마다 좋은 날이고 지금이 좋은 날이지. 그래서 어느 날 이사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그 손 없는 날을 이사를 다 가죠? 그래서 손 있는 날 그럼 이사해라. 그럼 싸니까, 남들 안 하니까. 왜? 그게 다 분별 망상입니다. 빛, 진로, 번뇌 망상입니다. 날 좋은 날이 따로 있고 나쁜 날이 따로 있을 것이다. 나에게 맞는 어떤 터가 따로 있을 것이다. 조상 묘자리, 좋은 묘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뭐하러 노력합니까? 묘자리만 좋은 데 쓰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놀지. 그리고 그게 진짜 진실이라면 왜 우리나라나 이 중국이나 몇몇 나라에만 그런 문화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거대한, 거대한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어찌 보면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제가 전면 도전장을 내민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좋게 봤는데, 저 법사 선생님 좋게 봤는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평생 믿고 살아왔으니까 생각에 걸려있는 거예요. 전부 다 생각에, 번뇌망상에 전부 다 생각입니다. 거대한 생각입니다. 이 몸이 나라는 것도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도 생각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잘 산다는 것도 생각이고 못 산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생각 찌푸라기를 붙잡고 그걸 진실이라고 여긴 채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 생각에 구속되어서 괴롭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다. 생각 너머에 진실이 있는데, 생각 너머에 이렇게 딱 매 순간 완전한 진리가 있는데 생각을 믿는 사람은 괴로워요. 비가 오는 날은 안 싫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비 오는 날이 괴롭고, 비가 오는 날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비 오는 날이 좋죠. 비 오는 날은 아무 일이 없는데. 이와 똑같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괴롭거나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삶에는 괴롭거나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늘 있는 이대로의 그냥 경험되는 일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뭐 좋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경험도 있을 수 있죠. 비가 오면 찝찝하고 햇볕이 너무 더우면 찜찜한 땀이 나고 그런 경험을 그냥 하는 것 뿐이죠. 근데 햇볕 나서 땀 나는 경험을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아 짜증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자기 분별심 생각이죠. 덥다고 해서 무조건 짜증나는 건 아니에요. 찜질방 가서 시원하다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건 무조건 짜증나는 게 아니라 시원하고 좋은 걸 수도 있고 짜증나는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짜증나는 것으로서 생각한 것이죠. 계속 뛰고 막 기합을 준다. 운동장에 열 바퀴 돌으라고 한다 이러면 짜증나죠. 산에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라 이러면 짜증나죠. 그런데 본인이 운동하고 싶어서 뛰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신납니다. 저는 30km, 40km 걸망을 짊어지고 히말라야까지 갔다 왔어요. 제가 좋아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즉 그 일이, 그 현실이 항상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엔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생각으로 괴롭다, 즐겁다 해석하니까 우리 인생에 모든 괴로움이 등장한 것 뿐입니다. 괴로움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내가 한 대 맞을 때도 이게 무조건 괴로움이라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열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운 좋게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맞으면서도 기뻐요. 돈이 1억을 날렸습니다. 그건 무조건 괴로울까요? 자기 생각이 괴롭습니다. 예를 들어 나랑 비슷한 같이 일한 사람들이,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남들은 10억씩 날렸어요. 근데 나는 1억만 날렸어요. 그럼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쁜 생각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러니까 삶은 지금 이대로 완전한 채 아무 문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로서 여러분은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늘 지금 이 자리에서 법계, 법신 부처님의 법신 부처님이 이 우주고 이 우주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이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생각을 믿기 시작하면 생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괴롭거나 즐거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리저리하면서 휘둘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너머에 참된 진실이 있다. 그래서 세척진로 언제 우리 이 번뇌 망상을 깨끗이 씻어냈을 때 그랬을 때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번뇌 망상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편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뭐 보시도 하고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보통 불교에서는 여기 천수경에도 나오죠. 초증보리 방편문.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몰록 초월해가지고 한꺼번에 증득한다. 무엇을? 보리 방편문. 보리라는 게 깨달음이고요. 모든 방편들, 다양한 방편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염불수행, 독경수행, 명상 참선, 뭐 가나선, 조사선, 뭐 경전공부, 불교대학도 다니고 법문도 듣고 보시도 하고 뭐 계율도 지키고 다양한 방편들을 통해서 그걸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다양한 방편들, 이건 어디까지 방편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진실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을 청정히 하는 어떤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방편문이 있어요. 그 방편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초증보리, 보리 깨달음을 곧장 증득하는, 초라는 건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이 소리입니다. 뭘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새벽 별을 보고 뭘로 깨달았죠. 그런데 그 전에 어쨌든 고행도 했었고 마음에 발심도 하고 스승도 찾아 나서고 뭔가 공부하기 위한 발심이 있었어요. 그 발심이 있었다 보니까 그것이 그 발심이 다양한 길을 이끌었던 거죠. 고행도 했다가 참선도 하게 했다가 다양한 것들을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발심이 있고 왔을 때 결국에 그것이 초증보리, 보리를 몰록 증득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서는 어떤 방편문, 수많은 방편들 가운데 어떤 방편을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어떤 방편을 얘기하고 있느냐? 악음 칭송 석유의, 제가 지금 이렇게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귀의한다, 이 소리예요. 이 천수경은 대비주 신앙이잖아요. 대비주 수행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비주를 독송하면서 내가 부처님께 귀의하니까 소원종심 실험만, 내 마음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깨달음이 원만하게 성취되어지이다, 이 소리거든. 즉 이 마음을 청정히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도예요. 핵심은 중도. 부처님이 중도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 실천 수행의 핵심이잖아요. 그 중도를 실천해라 이러니까 중도 어떻게 실천하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낸 것들이 경전들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는 대비주를 독송하라는 방편을 쓴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생각으로 이 세상 모든 걸 해석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어서 거기 집착해서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을 잠시 믿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의 특징은 대상을,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좋거나 나쁜 걸로 나눠놓고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거는 거부합니다. 싫은 거는 미워하고 좋은 거는 집착해요. 좋은 거에는 탐심이 일어나고 싫은 거에는 진심이 일어납니다. 화, 썩내는 마음. 그리고 좋다거나 싫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입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해서 자꾸 비만 왔으면 하면 어리석음이잖아요. 비가 안 왔으면 하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비가 와도 좋고 눈이 내려도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좋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늘 날마다 좋은 날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이 좋은 날입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난 이 상황은 좋고 저 상황은 싫어,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것들은 나한테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 가졌으면 좋겠어,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저건 싫으니까 싫은 거는 멀어졌으면 좋겠어, 밀쳐냈으면 좋겠어, 거부했으면 좋겠어, 욕하고 막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 두 가지 마음,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극단, 불교의 중도가 뭐냐?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극단이 뭐가 극단입니다? 좋은 거를 실체화시켜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고 집착하는 거는 우리를 괴롭게 해요. 싫어서 절대 싫다라고 밀쳐내려는 집착하면 그게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까요? 양극단에서 노연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가 있었어요. 얘긴데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과도해지면 그 사랑이 어긋나기 시작하죠. 내가 사랑을 하는데 과도하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돈도 과도하게 벌려고 과도하게 돈에 집착하면 삿되게 돈을 벌게 되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근데 순수하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순수해요. 즉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돈이 생겨도 좋고 안 생겨도 좋다. 그러면 집착이 없으니까 내가 그런 삿된 일까지 해가면서 돈 벌진 않으리라. 이런 지혜가 생겨나요. 저절로 욕심을 여의게 되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되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놓여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양극단에서 놓여나는 거냐? 생각으로 자꾸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좋은 건 집착하고 싫은 건 거부하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생각을 잠깐 다른 거로 돌리는 겁니다. 대비주로서, 염불로서, 절수행으로서 마음 공부로 돌려놓는 거죠. 그래서 대비주 독송을 하면서 생각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대비주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하루 중에 계속해서 번뇌망상을 쓰고 살다가 하루에 5만 개, 6만 개 생각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수행하는 시간 동안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번뇌망상에 끌려가지 않는 시간을 연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수행하는 시간 동안.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한 번, 두 번, 5분, 10분, 3분 이런 작은 명상을 통해서 뭐 대비주 독성을 통해서 혹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하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좋은 거에 끌려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싫은 거를 거부하지 않는 연습, 탐진치를 내려놓는 연습, 지금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연습입니다. 그게 중도의 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함으로써 내 인생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서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싫다고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오케이 난 이대로 좋아 이대로 만족 지금 이대로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그게 중도의 실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니까 잘 못하니까 그러면 대비주라도 독송해봐라 염불이라도 해봐라 독송이라도 해봐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필수 코스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이거 하면 당연히 더 좋죠. 안 하는 것보다. 그런데 대비주만 절대적인 어떤 힘이 있다 이런 건 아니죠. 아무거나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 하더라도 윗바사나는 뭐예요? 그냥 일상생활 사는 겁니다. 청소하는데 청소하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해석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청소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허용해 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수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팔정도예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는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중도 수행이 팔정도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바르게 사는 것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허용된 이 삶을 온전히 사는 것 부처가 부처로 사는 것 그게 팔정도의 실천이고 중도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실천 가운데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대비주라는 하나의 방편을 가지고 매일 수행하기 어렵다면 잠깐이라도 대비주 독송 한번 하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척질로 원제해 할 수 있는 시적 인연을 한번 갖고 와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수행법을 설해 주시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